어이, 여러분들 티저 뜬거 보셨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칙칙뿡. 여기는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 비행기가 오후 비행기더라고. 그래서 나 아까 산책하고 왔어. 그래도 여기 런던까지 왔는데 오랜만에 안 나가보는 건 너무 내 인생에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 같아가지고 한 10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니다, 안 씻었다. 일어나자마자 저 산책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나갔다 왔죠. 예쁘더라, 런던. 뭔가 펑크의 나라인 거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월요일이거든요, 여기. 근데도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대관람차도 보고, 그 강이 있어가지고 강도 구경하고, 거기 카페 가가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들고. 근데 내가 조식 말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카페에서 시켜본 건 진짜 엄청 오랜만 아니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 다니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뚜껑 열고 호호호 하고 시키고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뭔가 이번에 페스티벌을 두개 하면서 생각난 거는, 너무 재밌다. 그리고 아 잠깐만, 이거 소리 들어봐. 내가 이거 인스타 올릴 건데, 애들 밀라노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런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앤썸 나오기 전에 스테이랑 이제 막 저희 팬분들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직 안 올라갔을 때. 그럼 저희는 뒤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노래를 떼창을 해주는 거야. 이것만 해준 게 아니라 막 치즈도 해주고, 또 기억나는 거는 메가벌스도 해주고, 막 아직 우리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막. 그래서 우리 무대 뒤에서 뭐 나중에 비하인드 그 영상이 뜨겠지만, 와 진짜 심장이 막 뜨거워지더라. 뜨거워져. 막난 진짜 어디 뭐 접신한 것처럼, 와 미치겠는 거야. 그 상태로 이제 그 인트로에 올라간 거지. 와, 그리고 앤썸 딱 나오고 천딱 떨어지고 등장하고, 우리가 딱 이렇게 스테이랑 관객분들 다 이렇게 그 몇만 명을 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와 진짜 심장이 뜨거워졌었어. 뜨거워. 이길 수 없을 거야. 그것도 야외 공연이잖아.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밝게 느껴지고, 이게 약간 비현실적인 진짜 꿈의 이야기 같았어. 그것도 유럽에서
한국어 가사를 막 이렇게 떼창해주는데 와 이걸 어떻게 알지? 우리 수록곡들을 어떻게 알지? 와 너무 신난다 막 그랬던 진짜 뭔가 벅찼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뭔가 이런 공연들이 많아질 걸 생각하면 너무 신났어요. 행복하더라고. 뭔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정말 운이 좋은 아이로 시작해서 이런 환영과 이런 대우를 받으며 공연을 한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더라. 막 물도 저희 처음 뿌리잖아요. 그래서 막, 와 진짜 라라라라라라라 feel the fuck 할 때 뭐 그 흥분을 나 진짜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이번 페스티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월드투어도 돌고 이제 콘서트들도 하잖아요. 하, 너무 신나요. 그리고 우리 곧 활동도 하고 9개월 만에 나오잖아요 앨범 칙칙붐. 하, 너무 너무 기대 중이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하, 얼른 한국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새 앨범 퍼포먼스도 다시 연습 시작하고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미 다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비하고 이제 음방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벅차 그냥 아주 스테이가 언제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셔츠 지성이 거 아니냐고요? 제 겁니다. 아, 염이라고? 아, 답답해요. 염이면. 에어컨도 틀어야 돼. 귀찮잖아. 운동 부족인가 봐. 방금 잠깐 산책 겸 오래 걷고 왔는데 다리가. 아,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제가 요즘 말을 잘 못해요. 사실 말이라는 게 뭐 안 나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된다. 근데 이 말이 그 목구멍에서 무언가 자꾸 막는 느낌? 그래서 목소리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열심히 운동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이제 발성 치료 같은 거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운동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코어 힘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스테이랑 얘기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와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 걸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그냥 목이 안 나온다는 게 막 목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막 그냥 몰라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가 공연에 막 차질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노래할 때 랩할 때는 또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머리 근데 좀 괜찮은데? 나 아까 또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나 머리를 안 말려야 뭔가 좀 머리가 예뻐져요. 뭔 줄 알아요? 머리 긴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 있을까?
머리를 나는 나 이번에 밀라노 왔을 때 했던 머리 있죠? 이렇게 돼 있었던 머리 그것도 아 밀라노 왔을 때가 아닌가? 아 아니다 그 전에 이제 갔을 때 그 전 공항 그때 일어나서 머리 안 말리고 이거 머리띠 쓰고 막 이제 짐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짐 싸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촥 예쁘게 이렇게 촥 된 거야. 그래서 어 그대로 말려가지고 나왔어요. 어 그래 살짝 그 자연스럽게 뿌리 볼륨 들어가 있는 상태.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도 뭔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머리 안 말렸거든요. 요즘 머리 말리기 귀찮아. 아 우리 왜 헤어드라이기 안 돼요? 우리 나 밀라노에서 모기를 진짜 엄청 물렸어요. 막 그 뭐지? 리허설 때 이제 밤에 리허설 했는데 조명이 우리한테만 비치잖아. 그래서 이제 모기가 막 미친 듯이 붙는 거야. 그래서 나 다리 쪽에 왼쪽에 6개 오른쪽에 7개인가 8개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가려우면 나는 약간 나만의 방법이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뜨겁게 한번 열을 주면 한 5시간 정도는 안 간지러워요. 피부가 좀 상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알로에를 바르는데 오, 엄청 물렸어. 오늘 뽀송 만두라고요? 그럼요. 방금 샤워하고 나왔으니까. 저 반곱슬이에요. 딱, 네, 진짜 반곱슬. 머리 안 말리면 또 비상해. 그러니까 숙소에서도 머리띠 쓰고 있냐고요? 네, 숙소에서 제일 많이 쓰죠. 어제 연보기 때문에 어깨 죽는 줄 알았다. 나 진짜 걔가 그렇게 흥분한 거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니요, 나 그 어제 그 누구한테 물을 맞았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팍 맞은 거야. 나는 그게 용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용복이한테 복수해야지 하고 이제 물병 들고 이제 용복이한테 이렇게 뿌릴라 그랬는데 용복이가 갑자기 막 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 얼굴에다가 이래가지고 오? 내가 물 뿌릴 필요가 없겠는데 일단 뿌렸지. 근데 용복이 이미 자기가 막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못 본 거야. 그래서 걔도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아 진짜 어제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막 창빈이 형 그 다리 올려줬잖아. 찬이 형이 물 끓어가지고 나도 이제 그랬어. 가가지고 나도 해줘 이러고. 재밌었습니다. 그니까 아 정인이 아 맞아 정인이었더라고. 아 어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재밌었어. 그니까 물 뿌리는 거 이엔이었어. 아 나 근데 진짜 활동 너무 기대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되지 않아? 우리 9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저 자신 있어요. 뭔가 멤버 모두에게 찰떡인 그런 노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밌을 게 너무 많아.
활동도 그렇고 콘서트도 있잖아요 여러분. 콘서트 또 이제 오셔야죠. 오실 거죠? 아기 어떤 점이 기대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일단 우리가 9개월 만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앨범 준비 제작 기간이 꽤 길었어요. 진짜 뭐 거의 올해 초부터 바로 이제 앨범 제작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죠. 더 애착이 가고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일 거예요. 뭔가 스트레이키즈 앨범에 스트레이키즈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뭔가 또 한 번의 한 단계 올라가는 스키즈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뮤직비디오도 엄청 고생했지만 너무너무 잘 나와서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개 보여달라고? 반바지 봤냐고? 아니, 긴바지다. 레이트 많이 기대해줘. 그리고 저 아직 안 나온 예능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대해주고 알겠죠? 다 뒤져가 안 떴을 뿐이야. 제가 진짜 이 목소리 내는 거에 대한 무언가 생겨서 좀 자신 없었어요. 예능 같은 거 뭐 내가 막 재밌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랬는데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예능을 원한다는 걸 또 몰랐고 앞으로는 그래서 예능 같은 것도 많이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다 이렇게 잘 제 뭔가 컨디션도 좀 다 돌아오고 하면 다 기대해줘. 세인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다 기대해줘. 알겠지? 이 라이브를 시켜서 하는 거였다고요? 아니요, 저는 막 시켜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닌데요. 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당연하잖아.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어? 페스티벌 두 개를 마치고 나 원래 어제 라이브 방송 하려다가 와 어제는 진짜 죽겠는 거야. 막 진짜 어제 쓰러졌어. 너무 돌려가지고. 그리고 뭐야, 나 매번 공연 끝날 때마다 레인지한테 형 나 오늘 라방할래 라방할래 그래서 준비돼 있다 몇 시에 할 거냐 그래서 자고 다음날 아 형 미안 다시 하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 내가 나는 오늘도 낮에 하려고 한다고 얘기해놨었어. 근데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형 근데 오늘도 하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놨다가 내가 10시 반인가 눈이 떠져서 산책까지 갔다 오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 형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바로 긴 겁니다. 밥 먹었어요 방금. 보쌈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피부가 좀 좋아져서
라방을 하고 싶었어요. 피부가 한번 뒤집어졌었거든 또. 그래가지고 아 라방 하고 싶은데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해가지고 피부 좋을 때 많이 해놀라. 피부 좋을 때 많이 해놀라고 캔겁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너무 행복한 기억들만 가지고 가요. 우리 런던 그리고 밀라노. 칙칙붕 기대해줘 여러분들 다. 그러면 이만 우리 이제 나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돼. 잘 있어. 금방 간다. 안녕.